요구하는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실을 모아서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서명 작업 여러 활동을 해주신 여기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경례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에는 자존심의 문제고 개인들에는 주권의 문제다.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생활권이 다르면 지역적 특성에 따른 발전 전략이 어려워 실질적인 생활권인 남양주시로 선거구를 재획정함으로써 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발전적 전략 수립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소명을 해서 청원을 하게 되면은 국회의원 그 소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가평 출신이신 윤호중 국회의원님께서 소명을 해서 청원을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이 있어서 내일 10시에 국회 회관에서 만나서 국회로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평구민은 지역 대표성과 농어촌 선거구 유지를 인정하는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을 촉구한다. 2015년 7월 24일 가평구민 일동